아이씨, 안 한다, 안 해. 네, 오늘 새로운 어종에 도전해보기 위해 속초에 나와 있는데요. 아, 이놈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서 힘든 여정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파도가 엄청 심한가 봐요. 내항 쪽까지 막 들이치는데요. 어, 대박.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도 모르겠어요. 아이, 지럽게 힘드네. 아이씨, 그지 같은 씨. 아이, 벌써 하기 싫어지는데요. 아이, 대박. 씨. 와, 씨. 아이, 힘들고 재미없고. 이거 못 해먹었는데요? 아, 어떡하지? 딱 한 시간만 더 해보고, 예, 그냥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지랭이나 사와갖고 고기나 잡을걸. 역시, 외홍치랑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이, 젠장할. 아, 이런 개, 그지, 코딱지, 말미잘, 한 마리만 나와라. 작아도 좋다. 한 마리만 물어라. 이 그지야. 아이, 코딱지야. 아이, 짜증나, 씨. 아이, 재미없어, 씨. 아, 이렇게 설렁설렁 얼레벌레 하다가 꽝 치고 돌아갈 것 같으니까, 먼저 손맛 좋은 농어를 다시 한번 노려보고, 이놈은 야밤에 시간 나면 다시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약속과 믿음과 신용의 포인트, 청호동 구수로로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시는 외홍치항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한 3시간?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예, 올림픽에 걷기 종목 있으면 제가 아마 금메달 딸지도 몰라요. 자, 첫 캐스팅을 던져놨고요. 지금 저기 새로 산 불꽃 케미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죠. 예, 오늘도 어떻게 조금 나와줄라나 모르겠네요. 어, 뭐지? 쑥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 뭐 물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움직인다. 농어 같지가 않은데? 뭐야? 고등어인가? 뭐야 이게? 아이, 고등어잖아. 아이, 젠장할. 아이, 거지 같은 놈. 왜 지렁이를 먹어, 니가. 아이, 놀랬잖아, 이씨. 꺼져! 어, 지, 또 들어갔다. 아이, 또 고등어 같은데. 아이, 미치겠네. 왜 이렇게 고등어가 잡히지? 아이씨. 어이씨. 아이, 또 고등어예요. 아이, 지렁이도 크게 달았는데 그걸 먹네. 어? 아이씨, 큰일 난데. 어떡하죠? 아유, 꺼져, 씨. 아, 오늘 망필인데요. 지금 여기 고등어 떼가 너무 많아갖고 농어가 물 틈을 안 주는데요. 아이, 또 고등어 같은데. 미쳐버리겠네, 씨. 어쩌. 아휴, 또 고등어예요. 너 또 물면 잡아먹는다잉? 응? 어? 아이, 또 고등어 같은데. 고등어가 아니고 전갱이 새끼예요. 와, 이제 별게 다 무는구만. 아이씨. 아이, 어떡하죠? 오늘 농어 친구들이 안 들어왔나봐요. 동영항으로 포인트를 옮길까? 아이, 귀찮아 죽겠네, 씨. 아이, 오늘 농어 냉장고 포인트 코드가 빠졌나봐요. 아무래도 그날은 운이 좋았나 봅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동명왕 쪽으로 포인트를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동명왕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이곳에서 무늬 오징어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패할 확률이 99.9999%니까 여러분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나와라, 제발 한 마리만 나오거라. 나오거라, 나오거라, 이 거지 같은 놈들. 아이씨,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미치겠네. 응? 아이씨, 바닥을 찍어야지 되나? 아이, 전에 보니까 여기 막 둥둥 떠다니던데? 제발, 한 마리만. 작은 놈도 좋다. 얼굴 좀 보자. 아유, 팔 떨어지겠네. 아유씨. 아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여기가 포인트가 아닌 건가?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아유, 젠장할. 아유, 팔 아파서 못 해먹겠어요? 아이씨. 마지막으로 딱 세 번만 더 해보고 안 잡히면 그냥 찌낚시를 하도록 할게요. 아, 이게 보통 어려운 낚시가 아니네. 요령을 전혀 모르겠어요. 뭘 잡아본 적이 있어야지. 아이, 젠장할. 아이씨. 안 한다, 안 해. 아이씨, 짜증나, 씨. 또 고등어예요? 아, 고등어밖에 안 나오네. 아이씨. 지금 찌낚시하다가 고등어 새끼밖에 안 잡혀갖고 원투 낚시로 바꿔서 던져놨는데요. 뭔가 다른 놈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온몸이 근질거려서 죽겠어요. 모기를 한 5만 방은 물린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모기 왜 이렇게 많은겨? 아이, 뭔 일이래. 원투는 꿈쩍도 안 하는데요. 다시 찐악으로 바꿀까? 아이, 구차라. 아이, 구차라. 아이씨. 아, 역시 원투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찐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또 고등어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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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 또 고등어예요. 에이, 다 고만고만해요. 한 20cm?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더 커서 오거라. 으쌰! 어, 입질 좋았는데? 빠졌나? 아이씨. 아, 미치겠네. 아하, 저번에 운을 다 써서 그런가? 오늘 너무 심각한데요? 어쩜 이렇게 안 나오냐? 아, 아무거나 한 마리만 올라가라. 큰 놈으로다가. 어? 아, 미치겠네. 이 똥강아지들. 와, 진짜 너도 너무한다. 어쩜 이렇게 안 나오냐? 이 미친데기들. 안 한다, 안 해. 아이씨. 암튼 오늘 무늬 오징어 낚시도 실패하고 농어 낚시도 실패하고 엉망진창 똥바가지네요. 무늬 오징어는 조금 더 연구를 더한 다음에 다시 재도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